아, 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반갑습니다. 홍영민입니다. 네. 네,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? 네, 제가 하이닉스를요, 네. 30% 12만 5천 원에 몇년 전에 샀어요. 그한 2년 들어가는 거, 3년 들어가는 거. 네. 그런데 나 무장 그 내리가고요. 그래서 한 그러세요. 2년 시간은 있어요. 넘칠 돈인지요. 근데 이거 한 번에 사신 것 같아요. 매수를. 예. 왜한 번에 사셨죠? 예. 그때 당시는 좀 좋았었어요, 가격이. 2년 전에는. 그렇죠. 그때 당시에는 좋아 보이는 가격이었지만, 근데 그때도 주가가 올라갔다 빠졌으니까 그런 거예요. 근데 예, 그것도. 지금은, 네. 지금 네. 가격은 그 12만 5천 원보다 현재 9만 원 가격이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. 그러면 더 사요, 여기서? 지금 혹시 매수에 대한 그 여력이 좀 있으세요? 있죠, 돈은. 아, 아, 그러세요? 여기는 한 5억 들어가고 있고요. 좀 있어요, 또.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 금액은 많긴 하신데, 이미 들어간 돈도 많고 하신데, 예.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좀 그래요.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, 결국은 돈을 벌고 나와야 되잖아요. 그쵸? 지금 그 TV, 삼성전자도 네. 그렇게 생 형편이. TV 볼륨을 좀 줄이시겠어요? 저하고 전화 통화만 하시면 돼요. 예, 그래요. 고마워요. 네, 하이닉스는요, 지금 네. 가격 보니까 9만 1000원 가격대잖아요. 그러면 좀 네. 천천히 9만 5천 원 아래에, 이왕이면 저는 9만 원 정도 가격 아래에 있을 때 예. 조금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9만 아, 원 아래. 그때는 즐거워하고 넘어져갖고 병원에 실려갔죠. 아, 그래요. 일단 9만 원 가격 아래에 있을 때, 그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, 근데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. 최대한 40% 정도까지. 이게 하면 대형주기 때문에, 그래서 비중을 그래도 조금은 더 하셔도 괜찮아요. 그래서 지금 30%니까 10% 정도만 더해서,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추세요. 9만 원 아래에서. 그리고 나서 12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돼요. 12만 5천 원까지 다시 올라오면 그때 수익 아, 나실 그렇게 거예요. 올라갈 수 있대요. 네, 올라올 수 있어요. 한 2년은 기한 있어요, 넘칠 것이. 충분합니다. 네, 충분합니다. 그러니까 놈의. 지금 이 종목은 이 가격대에선 팔게 아니고, 오히려 좀쌀때 이제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싼 가격에서 단가 예. 낮추고 그러면 가시면 괜찮을 12만 거예요. 5천 이상도 벌수 있어요, 잘하면요? 잘하면 볼수 있죠, 당연히. 한 14만 원 그렇게 아, 돼요? 근데 지금 먼저 욕심을 갖고 보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일단은 12만 5천 원까지 왔을 때 그때 그 다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지. 또 상담을 하셔야 돼요. 12만 5천 원 왔을 때 상담하시면 되겠죠? 네. 추가 매수했으면 그때 수익일 거예요. 그러면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상담이 가능하겠죠. 그죠? 근데 이거 사놓고 네. 병원에 들어간단 게요. 아, 병원에 입원하신다고요? 이거 사놓고 놀래갖고 여기 떨어진대. 아, 떨어지면 놀라서 병원에 입원하신다고? 예, 입원하셨다고요? 삼성전자도 아, 그렇고 또 어떡해요. 옛날에 그러면 2년 주식을 전에 하면 안 샀고. 되는데. 아니,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. 지금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요. 금액이 크고 그게 그러니까요. 마음이 아파갖고 그러면 병원에 추가 매수 하지 갔죠. 마세요. 어쩔 수 없어요. 추가 매수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리면 어떡해요? 또, 그럼 또 병원에 입원하셔야 그래서 돼요. 무사하사 안 했어요, 하지 무사하고. 마세요. 하지 마시고요. 그냥 기다리세요. 어차피 시간이 있으시다고 했죠. 아, 그러면, 삼성도 그렇고 둘이 똑같지. 삼성도 걱정하지 마세요. 올라올 겁니다. 그러니까 예. 걱정하지 마시고, 주가라는 건 원래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더 이상 주식에 돈 쓰지 마시고요. 여기서 그냥 이것만 가져가시면,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매수 기다리시기만 잘하시면 매수가 이상해서 예, 한 매도하실 수 있어요. 2년은 기다릴 시간 맞아요. 있어요. 네, 그러면 됩니다. 그러니까 예,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아이고. 가져가시면 됩니다. 예, 참말로 반가운 네, 말씀하시네요. 건강 조심하세요. 주식은 우리가 건강 잃으면 어떡해요. 돈이야 뭐 사실 잃어도 다시 또벌수 있지만 그래, 건강 잃으면 안 그래도 돼요. 큰 그죠? 돈이고, 너무 네. 돈이고, 그래서. 그러면 이번에 잘 나오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이거 안 맞는 거예요, 나하고. 아, 예, 안 아시겠죠? 할게요. 네, 응원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네.